안녕하세요, 두들락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스트링 예제 있죠, 그죠? 자, 이 스트링 예제를 가지고 그 객체를 복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얕은 복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성한 예제 거의 이제 똑같이 가져왔고, 제가 이제 저번 예제에서 조금 추가를 한게 뭐냐면, 여기 이제 C 아웃 몇 개를 조금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생성자 호출되면 생성자가 호출됐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를 할당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new 이런 거를 할당하면은 할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뭐 요런 간단한 코드를 조금 작성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void 별표가 뭔지 조금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void 별표는 뭐냐면요, 사실 지금 제가 이 str 데이터가 포인터잖아요, 그죠? 포인터라서 얘를 갖다가 그냥 포인터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출력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컴파일러가 이게 차를 가리키는 포인터인지 아니면은 그냥 문자열을 나타낸 건지 몰라요. 왜냐면 형태상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죠? 차 포인터는 사실은 차 배열로 취급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차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로 넘기게 되면은 이 C아웃이라는 애가, 아, 얘는 문자열이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str 데이터가 뭐 실제로 할당이 된 문자열을 갖고 있으면 그 문자열을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void 별표라는 걸 제가 붙였는데, 이 void 포인터는 void라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void 포인터가 한 역할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void 포인터 ptr 한 다음에 뭐 str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str 데이터라는 애는 사실은 차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죠, 그죠? 그 주소값을 갖다가 이 void 포인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저장된 주소값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몇 바이트인지, 뭐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담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ptr에 들어있는 값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완전한 객체 형식에 대한 포인터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void 포인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차 포인터로 선언을 했다면 얘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void 포인터라는 애는 주소값만 갖고 있지 뭐 다른 자료형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값에 저장돼 있는 값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str 데이터가 문자열 취급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주소값이 딱 출력이 될수 있도록 void 포인터로 형 변환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str 데이터가 문자열로 인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void라는 형 변환을 해줬다. 뭐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str 데이터에 있는 주소값을 갖다가 그냥 void 포인터라는 거를 형 변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소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소멸자 호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멸자라 호출이 됐다고 cout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해제한 다음에는 해제가 됐다라고 하고 똑같이 주소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str 데이터는 null이라는 요 구문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딜리트를 해준 다음에 null로 초기화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null로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해제된 메모리에는 더 이상 접근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제된 메모리에 대한 접근을 아예 막기 위해서 null로 이제 다시 초기화를 해주기도 하는데, 자, 얘도 사실 완벽한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얘를 한다고 막 해서 막 엄청 좋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딜리트를 한 다음에 너를 갖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저도 이번 예제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 이제 다 똑같을 것 같고, 밑으로 가셔서 여기 스트링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얘가 이제 생성자의 안녕이라고 이제 들어있네요. 그죠? 이제 얘를 갖다 뭐 S1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새로운 스트링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얘를 갖다가 똑같이 안녕으로 이제 만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원래 있던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얘가 좀 낯서시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C++에선 얘네 두 개가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ut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s1.getstrdata 그 다음에 cout
is2.getStLdata.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죠, 그죠? 지금 한글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막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막 찾아보다가 간이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제가 알아내긴 했어요. 그래서 뭐 완전한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제가 또 얘기는 따로 동영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이 코드에 대한 거를 조금 주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str 데이터를 할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녕이 뜨는데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소멸자는 두 개가 호출이 됐는데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얘도 객체가 생성이 됐을 건데 왜 생성자가 없냐? 라고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데이터 할당된 것도 하나일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 str 데이터가 실제로 할당이 안 됐다면은 이두 번째 스트링이 갖고 있는 이 str 데이터는 결국에 여기 처음에 선언이 된 안녕이랑 똑같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있는 생성자가 지금 저희가 만든 생성자에 포함이 되는 애가 아니고 얘는 사실은 새로운 종류의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이제 생성자인데,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라는 애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뭐 저희가 지금 선언이 안돼 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는 저희가 오버로딩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설명하는 용도로 제가 여기다가 써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생성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생성자가 있는데 얘는 매개 변수를 받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얘를 생성자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얘는 뭡니까? 타입이 결국에는 이 스트링이잖아요. 저희가 만든 이 대문자 스트링 타입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갖다가 매개 변수로 넘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매개 변수로 스트링을 갖다가 받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레퍼런스 말고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에러가 나죠, 그죠? 왜냐면 스트링의 정의에 스트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로 이제 매개 변수로 적어줘야 되는데, 자,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를 갖다가 그냥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여기 있는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str 데이터도 복사를 하고 rh에 있는 걸로 복사를 하고 len도 rhs에 있는 len으로 복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밑에 있는 줄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len이랑 rhs.len이랑은 사실 포인터가 아니고 그냥 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메모리 상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깊은 복사가 일어날 건데, 문제는 여기죠. 얘가 얕은 복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현관은 뭐냐면 S1이라는 애 안에 이 str 데이터라는 애가 있고 len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str 데이터는 포인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2 안에도 str 데이터라는 포인터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1 안에 원래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였는데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얕은 복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메모리 해제가 두번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해주려면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 결국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str 데이터를 새로 할당을 해준 다음에 rh에 있는 값으로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이랑 비슷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떤 것만 고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len은 뭡니까? 여기 있는 len은 여기 밑에 있는, 어디냐? 여기 밑에 있는 len인 거죠. 근데 지금 이 s2라는 객체가 처음 생겼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len이라는 값은 정해지지 않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해지지 않은 값을 플러스 1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rhs.len으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개변수로 들어온 이 rhs라는 객체를 갖다가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할당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정확한 공간에 문자열이 할당이 될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str 말고 rhs.len이라는
STR 데이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의 STR 데이터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S1이 있고 S2가 있을 거고요, 그죠? S1, 그 다음에 S2, 그죠? S1 안에는 실제로 이미 STR 데이터, 그냥 줄여서 SD라고 쓸게요. 얘는 포인터고요. 이 포인터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어떤 문자열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SD가 있을 건데, 얘는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보시면 u.rhs.len 더하기 1. 자, 그죠? len을 가지고 있는데 이 len의 값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문자열의 길이는 뭐5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넓은자까지 합쳐서, 그죠? 이5 플러스 1의 공간을 갖다가 이 st도 여기 s1에 있는 이 len이 5라는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뭐를 하나를 할당을 하겠죠, 그죠? 똑같은 5 플러스 1만큼의 새로운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 공간을 갖다가 할당을 한 다음에 이 SD 안에다가 그 주소값을 저장을 해놓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len이라는 애도, 아, len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자열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이 strcpy 함수를 통해서 복제가 됩니다, 그죠? 요 과정에서 이제 깊은 복사가 일어나요, 그죠? 깊은 복사가 일어난 다음에 len에 있는 S2에 있는 len의 값이 RH에 있는 len의 값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나? 어쨌든 여기 있는 5가 여기에 똑같이 복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STR 데이터랑 여기 있는 len이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 없이 모든 게잘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트링 하시고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죠? 근데 생성자 호출이 왜한 번밖에 안 떴냐면 여기에도 사실 해줘야 되죠, 그죠? 어딨냐, 그죠? 여기 해준 다음에 이거 const 차가 아니고 뭡니까? 스트링 reference RHS,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스트링 const 차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2가 복사 생성자가 이제 정확하게 호출이 됐다는 게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네요, 그죠? 스트링 레퍼런스 RHS, 그죠? 그 다음에 STR 데이터가 할당이 새로 되고요. 다른 공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새로운 공간이 또 할당이 돼서 서로 뭐 안녕 안녕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가 호출될 때는 각각 따로 해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0090468 얘는 S2에 있는 STR 데이터가 해제가 됐다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0090 6D0 얘는 이제 S1에 있는 STR 데이터가 해제가 됐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복사 생성자를 오버로딩 해가지고 아까 생겼던 그런 얕은 복사의 문제점을 고쳐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콘스트 하나만 좀 붙여줘 볼게요. 왜냐하면 이 RHS라는 애는 바뀌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복사를 했어요. S2에다가 S1을 복사를 했는데 S1에 있는 들어가 있는 값이 바뀌면은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복사를 했는데 원본이 바뀌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여기다가 콘스트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복사 생성자를 오버로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 스트링 S3 라는 애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